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영어 시간 바로 온라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모두 지난번 월요일 날 나눠줬던 그 프린트를 봐주세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 네, 이 프린트죠. 뭐 이거를 나눠주는 거. 자, 이건데 한번 좀 빨리 뒤적거려 보세요. 없으면 그냥 다 써. 여러분들 없으면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거 그냥 하나씩 다 쓰면 됩니다. 없으면 자기가 또 안 가져온 걸 탓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빨리 좀 봐주세요. 문제는 지금 이거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빨리 봐주시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파트 바로 요거 왜 이래? 요거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 이것들을 지금 빨리 빈칸을 먼저 채워주길 바랍니다. 빈칸 빨리 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복습이란 개념으로 이제 또 다 아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선생님이랑 필기까지 다 했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다이얼로그 파트잖아 우리, 그지? 그래서 빨리 지금 빨리 좀 시작해줘. 빨리 지금 right now 시작 빨리 해주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뭐 여러분들 일시중지 눌러넣거나 선생님 거를 잠깐 꺼서라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먼저 원페이지 한 거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 일시중지 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뭐였습니까? 100는 100입니다. 100, 그죠? 100단위, 100단위를 100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2번, 1000은? 그렇죠, 1000단위. 이거 스펠링 이제 잘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how much는? 그렇죠, 얼마예요 할 때 how much라고 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할 때 그냥 how much 하면 얼마가 됩니다. 그 다음 sale은? sale은? 그렇죠, 판매라는 뜻도 있고 할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할인 판매랑 할인 둘 다 됩니다. 그래서 판매일 때는 for sale이고 그 다음에는 할인할 때는 on sale, 그죠? for sale과 on sale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expensive는 뭡니까? expensive 네, 비싼. 아직도 안 적어놓고 그냥 자기가 안 풀고 선생님이랑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만 적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분명히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습이야 이거 복습. 칩은? 그렇죠, 싼 게 비지떡 할 때 싼, 그렇죠, 싼. 그 다음 팬츠는 뭡니까? 팬츠는 바지 팬티가 아니라 그랬어. 꼭 팬츠 그러면 바지라고. 바지인데 이걸 꼭 팬티라고 하는 사람 있어. 바지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트라우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트라우저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트라우저, 바지. 그 다음 선글라스는? 그렇죠, 선글라스들이 아니고 그냥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가 되는 거죠. 다음 look for. look은 보단데 look for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찾다. 그렇죠?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무엇을 찾고 있니? I'm looking for my sunglasses. 나 내 선글라스들을 찾고 있어. 숄트는 뭡니까? 숄트는 짧은이란 뜻, 그죠? 짧은. 근데 숄트에다가 S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숄츠. 숄츠는 반팔티가 된다 그랬습니다. 숄츠는 또 반팔티야. 반팔티라 신기하네. 숄츠 반팔티. 그 다음 달러는 당연히 미국의 화폐 단위인 센트는 10원 단위고 달러는 100원 단위가 아니라 얼마니까? 1000원 단위죠. 미안해. 달러는 1000원 단위의 그 화폐,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 달러가 제일 세다 이런 때 바로 그 미국이 제일 힘이 세니까 이 달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이잖아. 그다음 스케어 크로우는 뭡니까? 아, 이거 까먹었나? 스케어 두려운 까마귀. 두려운 까마귀. 까마귀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지? 까마귀가 막 벌벌 떨고 있어. 그렇습니다. 버수압입니다. 이미 우리 다 배웠어. 지금 배운 건데 이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까? 다 배웠는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이거는 이거 빨리 해도 선생님 빨리 파우스 누르고 중지 누르고 나서 지금 빨리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거 다 했죠?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해석과 뜻을 번갈아 쓰는 거죠? 몸은 얼마예요라고 나왔으니까 뭡니까? 그렇죠. How much? 우리 how much 자동차 보험? How much is this cab? 그럼 이건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 모자는 얼마예요라고. 빨리 써라. 여러분들 안쓴 사람들 빨리 선생님과 중지해놓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데 왜 자꾸 남이 떠먹여주길 바라지? 다음, it's 9 땡땡 원이니까 900원이라 그러니까 100. 100. 아, 선생님 미안해. 이거 뭐 글씨는 개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지? 선생님 왜 글씨 개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걸 쓰는 거니까. 그다음 이거 여기가 빠졌는데 이 장갑들은 얼마예요? 그래서 장갑들 in gloves니까 S니까 how much? 아, how much are gloves 하면 끝나겠구나. 잉? 이 장갑들 this glove구나. 아니죠. 또 gloves S가 붙었으니까 또 뭐야? this의 복수. 이것들 할때 these how much are these gloves?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답변이죠, 바로. 그것들은 얼마예요? 그것들은 3,000원. Three? They are 3,000원. 이제 진짜 눈 감고도 쓸수 있다, 사우전드. 그지? 눈 감고 쓸수 있잖아, 여러분들. 왜 그래? 그 다음, 그것들을 살게요. 땡땡 됨이니까 그것들을 살게요, 나는. I? 그렇죠. Take them 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뭡니까? 사다. 가져가다라가 take니까. 그렇죠. buy도 되죠. I'll buy them. I'll buy them 이렇게 할수 있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물론 선생님이 감기 걸렸다는 거 아니고 지금 사례 들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 다이얼로그였습니다. 다이얼로그도 복습이 가능하지요. Hello, can I help you?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네, 안녕하세요. 어이? 뭐야? 안녕하세요 하고 끝난 거 아니야. 여기 남아 있어. 뭡니까? Can I help you? 그렇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니면? 무슨 뜻 또? 내가 도울 만한 게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그건 점원들이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잖아. 그다음 그랬더니 yes please 네 그리고 그다음 how much is this? this가 나왔어. this가 나왔기 때문에 캡이랑 펜츠 중에서 뭐야? s가 붙은 거안 되지. 당연히 캡이죠. 그럼 바로 여기다 해석해야죠. 이 모자 얼마예요? 라고 쓰는 건데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마우스로 하니까 얼마라고만 할게. 이 모자 얼마? It's 9 900원이에요 하니까 응? 당연히 2번은 뭐가 됩니까? 빨리 해 여러분. 지금 또안 하고 있던 거야. 아 빨리 지금 해. 선생님 거 빨리 중지 눌러놓고 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중지 눌려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로 되는 거야. 900원이 되겠지. 900원이니까 그죠? 그랬더니 오케이 다음에 I'll 왜 이거 I'll 둘다돼 그렇죠. I'll take them, I'll buy them 둘다 이번엔 되는 선생님이 일부러 약간 좀 했는데 물론 듣기 평가에서는 다이얼로그 듣기 평가에서는 take만 됩니다. I'll take them 이럽니다. I'll take them 이럽니다. I'll take it 이러죠. I'll take it. 왜 이씨야 또 it잖아. it 하나잖아. 왜 아직도 데모라는 소리지. I'll take it 이러는데 선생님은 I'll buy 지금 buy도 되니까 그냥 I'll buy it 둘다 됩니다. 좋아요. 뭡니까? 나 그거 가져갈게요. 살게요. 나 그거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Here you are 이건 뭡니까?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끝. 됐죠? 여기까지. 자 빨리 2번도 풀어보세요. 2번 빨리.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Yes please 다음에 뭡니까? How? 멋지가 되죠 당연히. How much are these gloves? 무슨 뜻이야 여기? 그렇죠. 이 장갑 얼마예요? 이 장갑 얼마예요? 이 장갑 얼마? 야 이제 좀 니들이 써라. 선생님 힘들어. 이제 손이 아파진다 야. 그다음 그것들은 3,000원이에요. 3,000원이 써 있으니까 they are 3,000원. Oh, they are 뭡니까? 이건 모르겠다고? 그치. 사실, 근데 알수 있잖아. 기억이 날거 아니야. 놀랐어. 보통 비싸니까 놀라잖아. 비싸네. 그러면서 다른 걸 사는 거 아니야. 다른 걸 물어본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비싸네 하면서, how much are these
선글라스니까 선글라스 얼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they are seven? 700원. 와우, 700원. 700원 싸네. 700원. 그랬더니 great. I 그것을 할게요. I'll take it. 이거 둘다 되긴 해. 근데 그냥 다이얼로그에는 take로 나오더라고. 어? I'll take it? 아니죠. 이번에 뭡니까? they니까 I'll take them. I'll take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랑 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으면 빨리 선생님께 일시중지 돌리고 여러분들이 공책 보면서 다시 한번 빨리 먼저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채점하는 걸로 생각해야죠.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뿅뿅. 넘어와라. 뿅뿅.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기. 이게 선생님 좀 귀찮아. 이거 안 돼. 좀더 얇게. 그렇죠. 색깔도 변하게 빨간색. 자,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음 다이얼로그입니다. 다음 다이얼로그는, 또세 개의 장면이 나오죠. 엄마, 저좀 봐주세요. Mom, look at me. Hey, everybody, look at me. 이런 노래가 있었어. 엄마, 저좀 봐주세요. 하고, 뭐가 나오는데 여기 짧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번엔 고르는 거잖아. My pants, 나의 바지들은, to 뭐가 됩니까? 나에게는, for me, 나를 위해서는 뭘, 어때? 그렇죠. 짧아. 빨리 풀어봐, 이거. 짧아, short. 너무 짧아요. 나한테, 엄마 바지들이 나한테 너무 짧아요, 이거죠. 바지들이. 바지가 나한테 작아졌어요. 짧아졌어요. 나한테 작아요. 여기서 숄트야. 작아졌다 해서 스몰이 아닙니다. 바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숄트야. 작아졌어요. 그래, 가서 새 바지를 사자. 오케이, let's go. and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buy가 있네, 여기. buy new one. 새로 온걸 하나 사자, 이렇게. 자, 그 다음, hello, can I help you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쓰세요. 정말 이제 선생님 안쓸 거야.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거죠. 일단, yes, please. 그 다음, 바지를 찾고 있어요. I'm 뭡니까? 드디어 찾다. 에, 나왔다, 여기. looking for. looking for. 선생님 안 쓴다 그랬어. looking for 뭘 찾는다고? 그렇죠. pants 하나. 여기도 팬츠가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looking for pants. 그랬더니, okay, how about this? 이 바지는? 어때요? 하겠지. How about? 이거 어떠세요? 하는 거. 땡땡. 어떠세요? 하는 거. How about this? This가 되지. 팬츠니까. 또 나왔지. 그렇지. 드디어 나왔다. 이게 팬츠. How about this pants? 이 바지는 어때요? 이러죠. 이 바지는 어때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Oh, I like them. 오, 나 그거 좋아요. 나 그거 좋아요. I like them. I like them.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I like them. I like that. 나 그거 좋아요. 아, 선생님 글씨가 점점 개판이 돼 가고 있네. 개판 5분 전입니다. 멍멍. 개판 5분 전. 뭐야?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됐다. 자, 그다음. 좀 이상한 때가 있어. 그다음 수호야, You look great. 뭡니까? You look great. 너 정말 멋져 보여 이거잖아. 너 정말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뜻. 너 정말 잘 어울려. 뭐 멋져 보여 뭐 이런 뜻이죠. Look이 무슨 뜻입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니까. 너 정말 좋아 보여, 멋져 보여 이거죠. Great, nice, you look nice 해도 되고요. 멋져 보여. 점점 글씨가 개발 세발이 돼 가고 있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그러면 이 바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점원한테, 아 점원이 아니라 수호한테 물었죠. How much? 바로 여기 있는 거. How much가 들어갑니다. 뿅뿅. 그러면서 이 바지는 얼마니 했으니까 또 팬츠네. 와, 팬츠가 세개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어. How much are these? 팬츠. 네. 그랬더니 they are 20. 2만 원. 만 원 단위 어떻게 해요? 야, 만원 단위 천이 10개 모인 거잖아. 20개 20 모였으니까 2만 원이지. 20? thousand가 들어갑니다. thousand 여기 뿅뿅. 오, 그럼 또 thousand가 뒤에 있네. 그 바지는 얼마예요? 그 바지는 할인 중이에요가 됩니다. 할인 중. They are on이 들어갔잖아. They are on sale. 할인 중. on sale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바지는 여기 할인 중 이렇게 써야지. 여기 할인 중. on sale이니까. They are 10,000. 만원 됐네. 와, 얼마나 세일한 겁니까? 50% 세일이네. 2만 원이 만 원이 됐으니까. 아, 점점 글씨는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 아일 그것을 살게요. I'll take가 되겠네. 마지막 take, 뿅뿅, 끝!
와우, I'll take them. 끝났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네. 오, 그것을 살게요. 오, I'll take them.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 모자는 얼마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풀어보세요. 지금 빨리 풀어봐. 다 풀었죠? 여러분들이 일시중지 누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바로 다 풀었냐고 하는 거야.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모자는 얼마예요? How much? Much is this cam? 글씨가 개발새발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 그지, 여러분들은? 900원입니다. 그것은 900원이지야. 국어 하나니까 그것은 900원이야. It's 그렇죠. 9, 9도 영어로 쓰라네. 9, 100, 1. 어우, 이제 더 이상 글씨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들어야 된다. 그 다음, How much these are gloves가 되겠죠. 이 장갑들은 얼마니까? How much, how much, how much, much are these gloves? 여러분들 뭐알수 있죠?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들은 3초이나. 또 답변이네. 그것들은 they are 3,000원. 3,000 won. 그죠? 그것들을 살게요. 그것들을 살게요. I'll take them. 이렇게 하면 되죠. I'll take them 하면은 딱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녹화 시간은 사실 20분이 좀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40분이 채워진 거고요. 35분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월드 서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만으로. 근데 맨날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못 찾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선생님도 몰라. 잘 찾아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학습지 그전 단원 하면서 복습으로 계속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드디어 8단원 테스트가 있는 거 아시죠? Reading 테스트, 수행평가입니다. 읽기. I went to the beach. 나 해변에 갔었어. 과거형 동사 제발 공부 좀 해오세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